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청년 창업 미래를 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2012년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 기업들의 치열한 창업 과정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해주시는 희망 마케팅 전도사 맹명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스마트폰으로 게임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또 아이들이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할까봐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그렇죠. 많으신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양면의 어떤 그 두 가지 그 상반된 그런 측정이 있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장점은 다양성을 배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가 사회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부모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게임을 얘기하면 중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건강하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좀 진전이 되면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만나보게 될 창업기업이 바로 게임을 만드는 DIY 게임 창업기업인데요. 내용도 아주 유익할 뿐 아니라 특이하게 게임과 비게임 분야를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조금 어려운데요, 교수님. 네네. 자, 청년 창업 미래를 열다. 오늘의 창업 기업을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이곳 DIY 게임에서는 가능하다. 게임과 비게임 분야를 접목해 문제 해결 방식을 찾는 새로운 실험이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게임이 아닌 모든 것에 이제 게임적인 사고와 기법을 적용하여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를 몰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꿈과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이제 체계적인 방법과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이 좋아 스마트폰 게임을 만들고 싶다. 라는 마음 하나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택한 문도연 대표. 하지만 게임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던 중 단 한 줄의 코딩도 없이 누구나 게임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 게임 셀러들을 만나 게임을 도구로서가 아닌 그 이상으로 활용하고 싶은 그의 꿈과 목표에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아들과 딸 아이에게 조금 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돼 만들어진 것이 동화와 게임의 결합. 카카모의 생각 쭉쭉, 머리 똑똑 모음이다. 좀 도와줄래? 카카모가 여행을 떠나 거인의 집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모험을 담은 동화와 게임적인 요소가 결합했다. 문틈으로 지나간 게 무엇인지?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를 읽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지력 향상은 물론 아이들의 지능 측정 검사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책방에 모인 아이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카카모의 모험 게임. 재밌는 동화도 듣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어느새 아이들은 게임에 푹 빠져든다. 인지력 향상은 물론 지능 검사까지 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많이 주거든요. 어디 가도 조용하라고. 근데 여기는 일반 게임이 아니고 책도 볼 수 있으면서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인지 능력 검사까지 돼가지고 그 검사에서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까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툰이라는 소재와 유머 코드를 결합한 것이 특징인 두 번째 프로젝트, 스타트업 타이쿤은 웹 기반 스타트업들이 실제 시장 경쟁 방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 시작은 북미 쪽을 겨냥해 영문 작업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점차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To run business, you need manpower and money. Sometimes you need to find investors. They could turn out to be your advisor, and we call them accelerator. You hire people.
study market, then you start a company. 플레이투런이라는 슬로건처럼 이제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듯이 이제 학습을 이제 플레이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재미있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DIY 게임은 스스로 게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꿈을 찾아가는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가 게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은 것처럼 그 누군가도 DIY 게임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즐기면서 배우자. Play to Learn. 네,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고 공유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창업기업 DIY 게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빅게임 분야를 접목시킨 네. 게임이라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게임이 저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Y가 사실은 과거 우리가 do it yourself 할 때 그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조립해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메인 사업이 아니라 이런 툴,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극찬을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사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동화에 게임을 접목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동화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네. 부모님들께서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이 편하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인지 발달이 굉장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서로 쌍방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또 두 번째 프로젝트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스타트업들이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게임 시뮬레이션이라서 우리 창업자분들에게도 참 유용할 것 유용하죠. 같거든요. 네. 이곳 DIY 게임도 스타트업하는 기업으로서 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 스타트업 하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이제 소형 이제 그 컴퍼니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험도 부족하고 또 시장성이라고 하는 그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런 시뮬레이션, 저런 상황을 대체해서 풀어가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런 상품은 굉장히 시장성이 좀 높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그러네요. 긍정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정말 밝은 전망을 네. 내다봐 주셨는데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덟 번째 창업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자, 청년 창업 미래를 열다. 오늘이 여덟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네, 교수님, 그동안 여덟 팀의 네. 창업 기업들을 만나보면서 어떠셨어요? 그 제품적인 아이디어는 너무 탁월하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유통에 들어가서는 조금 다른 문제다. 그래서 마케팅을 지원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지원한 그 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문가들에 의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시장성이 좀 높아야 되고 고객과 좀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계속 오래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뭔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 네. 콘텐츠는 좋지만 시장성이나 네. 마케팅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좀 귀를 기울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네. 창업 과정에서 막막할 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네. 그 각각에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 창업넷이라고. 여기에 가서 창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컨텐츠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게임, 투자, 유통, 애니메이션 등 전 분야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 여기 또 포진돼 있어서 네. 이분들한테 자문을 해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 금융적인 거, 그다음에 제작, 마케팅 이런 모든 부분들, 기획 경영까지도 총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먼저 문을 두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동안 많은 조언들로 청년 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과 열정을 쫓아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우리 창업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미래에 희망이라는 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청년 창업 미래를 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